초등부 친구들 안녕! 초무가 돌아왔다! 두두둔장! 5월 3일 초등부 라이브 방송 오후 1시에 두두둔장! 재미와 동시에 추첨을 통해 선물도 두두둔장! 치킨과 아이스크림 선물을 받아가는 친구들은 누구? 5월 3일 초등부 라이브 방송 꼭 참여하세요! 두두둔장! 샬롬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김영인 선생님입니다. 초등부 영상 예배 애절 다섯 가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카카오톡에 서울제일교회 초등부를 검색해 주시고 친구 추가를 꾹 눌러주세요. 초등부 예배 영상은 매주일 10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예배 영상을 기도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두 번째, 예배 드릴 때는 깔끔하고 단정한 복장을 입어야겠죠? 선생님이 알기로는 예배를 드리는데 잠옷을 입거나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듣거나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는 단정하고 깔끔한 복장을 입고 그리고 침대에 눕는 게 아니라 바른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듣도록 해요. 세 번째, 아무리 영상 예배라도 성경책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영상 예배가 시작되기 이전에 성경책을 미리 꼭꼭 준비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드릴 때는 노트와 필기 도구를 준비해서 말씀을 잘 적도록 해요. 네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의 순간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세요. 다섯 번째, 헌금 저금통 아니면 헌금 봉투를 준비해서 예물 드림 시간에 쏙 넣도록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찰칵찰칵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매주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는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친구들? 그럼 이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서울제일교회 초등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삶을 소망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드림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예물을 위해 이주연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첫 주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 복된 가정을 열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림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6학년 1...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으로 코로나를 물리쳐주시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다 부서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웠다면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내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스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예요. 우르륵쾅 우르륵쾅 철커덕 철커덕. 무슨 소리일까요? 큰 지진으로 빌립보 감옥이 흔들리는 소리예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감옥문이 모두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 큰일이군!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난 죽게 될 거야! 두려워진 간수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칼을 빼어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급하게 외쳤어요. 멈추세요!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세요! 흠찐 놀란 간수는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온 집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요. 죄수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가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지만 상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간수는 바울과 신라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며 친절을 베풀었어요. 선생님, 저와 저희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바울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가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어요. 선생님, 저와 우리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을게요. 그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온 가족 모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벌써 5월이 되었네요. 5월에는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가족 관련된 날들이 참 많죠. 그래서 5월의 주제는 화목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의 뜻을 알고 있나요? 화목은 화할, 화, 화목할, 목 두 글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관계가 좋은 것을 화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화목해야 한다 하는데 왜 화목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화목해 하셨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지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다고 하면서 가족과 화목하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가족과 화목하게 잘 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5월 한 달 동안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머물렀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갇혀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갑자기 지진이 나서 그 감옥의 옥문이 열린 것이었어요. 옥문을 지키고 있었던 빌립보 간수가 잠에서 깨어나자 옥문이 열려진 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당시 로마 법에는 간수가 죄인을 놓쳤을 경우에 죽음으로 그것을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죄수의 형량만큼 벌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간수가 그것을 생각하자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간수에게 바울과 실라가 다급하게 다가와서 간수의 좌결을 막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막은 턱에 간수가 정신을 차려보니 죄인들이 다그 감옥 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수 있는지 구원을 요청하였어요. 그러자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 말씀은 간수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해서 온 가족을 모아두고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어요. 빌립보 간수의 가정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변화되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음으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었어요. 감옥 문이 열린 이후로 정말 죽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더 좋은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이었어요.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의 가족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고 또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 비록 지금은 가족 중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지만 빌립보 간수처럼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에요. 한 사람의 구원은 가족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 사건을 보여주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친구들의 가족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내는 가족들 다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있는 친구들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구원받아 온 가정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그 약속이 우리 초등부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5월 한 달간 화목하며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날의 파송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보냅니다. 선생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이주연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가정 안에서 화목하기를 소망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결단하는 초등부 어린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4월의 세계 말씀 암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암송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아멘. 2과 이스라엘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 1절 말씀. 아멘. 3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아멘. 우선 대회에 출전한 친구들의 영상을 볼까요?
주셨나요?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주는 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방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7째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 1절 말씀. 한란을 맞는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이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 1절 말씀. 한날의 많은 시련들 가운데서 그들 눈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오케이.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 오케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그 다음에 행진하기도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진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민수기 2장 34절 말씀.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에스라 3장 1절 말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4절. 네, 정말 잘했습니다. 이번 달 외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멋진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초등부 총무 송호연 선생님입니다. 두둥등장!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은 영상으로 만나지만 속히 예배 자리에서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럼 광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광고입니다. 이번 주 초등부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방송 예배로 드려집니다. 일상생활 시 개인위생에 꼭 신경 써주시고 느슨해질 수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꼭꼭꼭 신경 써서 지켜주세요.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 그들을 돕고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주 10시에 유튜브에 업데이트되는 영상으로 예배 드립시다. 초등부 예배 시간인 10시 30분, 몇 시? 10시 30분에 함께 예배합시다. 예배 후에는 담임선생님께 예배 인증 사진 및 문자를 꼭꼭꼭 보내주세요. 매주 출석식과 함께 영상 예배에 성실하게 드린 친구들에게는 선물을 드립니다. 와우! 다음 광고입니다. 초등부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제일교회 초등부를 검색하시고 구독 해주세요. 오늘 있을 라이브 방송에서도 꼭꼭꼭 만나요.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초등부 찬양 선생님인 고은비 선생님의 결혼식이 5월 9일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을 이루시도록 우리 다같이 기도합시다. 친구들 광고 잘 들었나요? 그럼 초등부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꼭꼭꼭 만나요. 안녕!